제일 처음 스카이다이빙 할 때 그냥 모르겠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차에서도 텐트에서도 엔트리인지 할 때 가장 준비하고 가장 말을 많이 했고 도움도 많이 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뭐가 뭔지 잘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은 아주 빨리 가버리고 선배님들이 졸업할 때마다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는 누가 올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꼭 졸업할 때는 왜 아쉬운지 알 것 같습니다. 엔트리처럼 갔다 오면 그날 한 시즌이 재밌고 또 다음 시즌을 하고 오면 또 다음 시즌이 재밌어졌습니다. 정말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하다 보면 언제든지 곤란한 상황이 한 번씩 올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예상할 수 없는 시간이 와버립니다. 다음 시즌 때는 항상 내가 왜 그걸 포기했지라는 생각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그 곤란한 상황은 비밀입니다. 물론 물에 빠진 일은 아닙니다. 준빈이에게만 공개하고 어쩌면 선생님도 아직 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 자연에서 소중한 친구들과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멋진 선생님의 통해 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낙마했을 때에도 똥더미가 아닌 옆에 떨어져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챌린저에서 저녁에 모든 일정을 마치고 텐트에 누워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며 오늘 하루를 제대로 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기뻤습니다.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아미체인저를 시작했을 때 GHS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선배님들과 동기들을 만나서 빨리 적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첫 학기부터 2기 족장으로 임명되고 이렇게 재밌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지금 또래 친구들과 함께한 학기도 좋았지만 저는 첫 학기가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산 정상을 오르고 나서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돌덩어리같이 무거운 짐을 들고 두 번째로 오른 북한산보다 편히 가던 북한산이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가니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친구들과 카약 시합을 했을 때 저희 팀이 이겨서 힘들었지만 설거지를 면해 기뻤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고 배지를 받을 때마다 아쉽지만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고구마를 캤다가 멧돼지 발자국을 본 건 된장찌개 아닌 된장국, 쇠맛 부대찌개, 탄맛 부대찌개까지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일정을 마치고 불멍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텐트에 누워 수다를 떠는 시간이 가장 그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재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현 선생님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통해 많은 지식을 쌓고 자연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수업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선생님과 챌린저를 해서 영광이었습니다. 기린쌤과 재정을 대주신 부모님, 마지막 날 고기 파티를 열어주시러 먼 길을 와주시던 목사님과 오지환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임 챌린저 2에서 만나기를 바라며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챌린저 첫날에 아팠습니다. 장염에 걸려서 든 선생님 집에서 자온 기억이 가장 잘 납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물시즌에 카약을 탄 것입니다. 저와 수아 선영이 효주와 한 팀이 되어서 카약 대결에서 설교지를 면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강인기 오빠가 만든 탄맛 부대찌개가 정말 기억에 남고 정말 맛있었고 선생님들에게 스승의 은혜를 불러주고 편지를 드린 게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엠칠린저를 통해서 체험한 것도 재밌지만 힘들었던 시간들은 몇 년이 지나도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엠칠린저를 통해서 모험을 하고 실패해도 도전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시간들이 힘들었었어도 좋았습니다. 저에게 아임챌린저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잘 지내주신 눈쌤과 기린쌤, 그리고 또 아임챌린저에 보내주신 부모님, 그리고 복사님과 전도사님에게 감사드리며 죄송한문을 마치겠습니다.
내 엄마 아빠가 화남성을 터뜨렸다 뭐인지 보러 갔을 때 이준비 나임 챌린저에 등록돼 거다고 써있었다. 그리고 이게 뭐냐고 질문했더니 부모님 없이 친구들과 같이 가는 캠프라고 했다. 난 덜컥 겁이 났다. 난 그때까지도 혼자 잡아질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 나는 친구들과 같이 자란 것을 느끼면서 너무 행복했다. 이번 캠프 나는 로지카를 올라가기 전에 미리 로지카를 체험할 수 있었고 나하고 같이 아람이가 들어오면서 거의 심심했던 적이 없었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가장 재미있었던 활동은 스카이다이빙, 카약, 스쿠버 다이빙이었다. 특히 카약에서는 힘들고 추운 사람에게 자기 에어팩을 주고 잠바를 입혀주었다. 그리고 형 누나들이 이중 모션을 재미있게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열심히 연습하다고 저번 아인 실린더 때 그 꿈을 이루었다. 정말 재밌었다. 이걸로 인해서 준비한 아람 찬혁이 지하철 여행을 준비했고 저번 방학에 다녀왔다. 그래서 아인 실린더는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근데 내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밥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었는데 요즘은 기계가 하는 것 같다. 그리고 하는 동안 강윤이 형의 개그를 들을 때마다 너무 웃겼다. 그리고 신비 누나, 수아 누나, 건이, 아람이, 강윤이 형 등등등 눈샘까지 너무 고마웠다. 그리고 눈샘이 아인 챌린저 1기부터 10기까지 잘 수료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소감을 마친다. 주치소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이제 같이 들어온 친구들 이름도 모르고 거기 있던 사람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아이챌린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청을 일단 해봤는데 딱 되니까 이제 내가 이걸 갑자기 왜 했지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었고 딱 막상 또 가보니까 또 이제 아는 사람들도 없고 다른 사람들 막 자기 아는 사람들이 막 떠들고 그러고 있는데 나 혼자만 이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막 그냥 머뭇머뭇 있다가 이제 먼저 기선이가 먼저 말을 걸어주면서 이제 조금씩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눈을 감아도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너만 부른 같이 친해져 가면서 이제 서로를 좀 알면서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임 챌린저를 하면서 진짜 챌린저처럼 이제 옛날에는 못했던 것들을 많이 했죠. 막 날아도 보고 떨어져도 보고 굴러도 보고 물속에 잠겨도 보고 멧돼지를 만나기도 하고 반딧불이를 만나기도 했고 그것도 막 말한테 날아가기도 했고 참 엄청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왠지 뭔가를 좀 더 눈쌤이랑 기린 선생님한테 좀 더 많은 걸 배운 것 같고 엄청 재밌게 아임 챌린저를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세상은 항상 문 밖에 있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서 자는 거, 먹고 자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까를 궁금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2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도전하는 여러분 너무 아름답고요. 가장 멋진 도전을 이룰 때 이렇게 아임 챌린지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순간들을 이겨냈지 이렇게 이겨내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이 멋진 도전도 하나님을 위한 이 도전도 이루어주실 거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멋진 도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리하는 우리 친구들 계속된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도전 속에서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이 시대를 빛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주의
높이는 주의 자녀가 되리. 나의 모든 삶 주의 기쁨 되리.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주의 기쁨 되리.